안녕하세요. 아저씨와 고양이입니다. 지금 여기는 클라이밍장입니다. 여러분, 클라이밍이 뭔지 다 아시죠?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 서련이 나와서 클라이밍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연예인 중에선 제일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매우 재밌어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이를 떠나서 운동 같은 걸 하나씩 배워두면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몸도 건강해지고 일상생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특히 클라이밍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성취감이 무척 크거든요. 단, 클라이밍은 어느 정도 근력이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밍은 힘으로만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밸런스와 유연성, 그리고 또 발과 몸 전체를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누나는 저희 센터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으신데요. 나이를 알면 여러분들도 놀랄 거예요, 아마. 나이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누나가 이 영상을 보면 나이를 말하면 뭐라 할것 같아서 나이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뒷모습만 보면 몸이 20, 30대 보다 훨씬 좋습니다. 탄탄하고 등쪽에 근육의 섬세함이 장난 아니죠. 참고로 이 누나는 실내 클라이밍을 한지한 6년? 7년 되셨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누나가 하는 거는 오늘 새로 제가 문제를 한 40개짜리를 문제를 하나 다시 좀 상급자 어려운 문제로 세팅을 해놔서 그거를 풀어보는 중입니다. 일명 지구력이라고 하는데 숫자가 많아서 말 그대로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도 클라이밍뿐만 아니라 어떤 취미 생활이든 어떤 운동 하나씩은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는 요즘 팔꿈치 부상이 있어서 1년 동안 운동을 못하고 그 대신 요즘은 탁구를 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클라이밍을 하면서 이제 50인데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누나나 형들이 이 클라이밍 하는 거 보면은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동네 클라이밍 센터에 가셔서 일일 체험으로 한번 클라이밍을 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풀이도 되고 재미있는 분들은 등록을 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되고 너무너무 진짜 힘들다. 제일 쉬운 거를 해도 힘들다. 그런 분들은 찬찬히 근력을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키우셔야 합니다. 저는 클라이밍 한지한 20년 정도 되었고,
제가 어떻게 하다 이 클라이밍 센터를 하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이밍은 진짜 매력적인 운동입니다. 전신 운동도 되고 꾸준히 하시면 여자분들도 턱걸이 10개씩은 그냥 아주 쉽게 합니다. 등근육이 장난 아닙니다. 등근육이 화가 나 있네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손이 아프다. 오랜만에 아프다. 크락스죠? 어디지? 그 옆에.